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은행에 왔어요. 뭐 하러 갔냐고요? 저번에 이거를 갖다가 다 돼가지고 새로 이제 저기 하나 통장을 하는데, 이게 지금 누구를 안 찍었어요. 제 계좌번호 이걸 안 찍었어요. 후원금 누가 넣어주려 넣겠죠? 근데 이게 없어요.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기 발급해줬는데 이걸 안 해줬어. 딴데 같은 신분증 잘안 돼.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신분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? 이거를 하려고 어떻게 해요? 김제에 여기 국민은행에 와가지고 여기 창고지가 다른 사람 안 보여요. 불법 아니에요? 저기 경비 아저씨 불법 촬영한다고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. 자, 입출금 대기인원 한명 40. 자, 한참 기다렸는데 제 번호는 안 움직이고 저기 뭐천몇 번대네. 왜42번은 안 나오지? 1047, 1045. 그럼 제 번호도 1000번으로 나와야 하는데 왜 42번으로 나오지 이게? 왜 그러지? 모르겠어요. 아마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, 어떻게 해요? 제 번호가 안 나오고 엉뚱한 번호도 막 계속 지나가고 있어. 한참 동안 있었는데, 42번. 왜 그러지? 이거 바쁜데. 몰라, 요거를 받아야. 에이, 그래요. 조금만 있으면, 저기, 12걸로 누군가 올것 같은데, 안 오네. 아씨, 방송을 또 보니까 안 오네. 42번. 지금 시간이 거의 2시간 다 됐는데, 아마 시간이 2시간이 됐는데, 아마 은행이 3시에 갔나, 그죠? 3시까지 아마 제 번호를 안 부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왜? 영상을 찍어야 그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. 지금 여러분들과 한참 기다렸는데, 어떻게요? 계속 기다리겠습니다. 자, 제 42번이 안 보여요. 저 보이죠? 다 1000번대예요. 그렇죠? 1000번대고 제 것만 42번으로 남았어요. 이렇게 하고 잘못 뽑았다고 하면서 이제 예전에 몇번 당했어. 하루 종일 은행에 주소 있는데 내 번호가 안 와. 그리고 다른 번호 막 1000번대나 100번대 번호는 가는데 한내 건은 1번, 2번대로 하고 안 와. 이번에 제가 은행에서 많이 당해가지고 한번 그걸 촬영하려고 오늘도 이걸 적어 봤어. 불법 아니에요. 제 번호표만 찍고 있어요. 어저께 우체국 갔는데 우체국에서도 통장 만드는데 되게 까다롭게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씨 포기했어. 왜 우체국 통장을 왜 만드냐고요?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5천만 원,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이 돼요. 41번 지나갔다. 역시 카메라를 돌려야 내 번호대가 움직여. 왔어요.